그러니까 과거에는 게을러 누르면 이게 예전에 심리학적으로잖아요. 페르소나 뭐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요구한 거죠. 기율을 지키는 그런 너의 모습을 보여라. 근데 그 대신에 그 그림자가 내면마다 다 어둠이 쌓인 거예요. 그 계율이 안 맞는 나 자신이 쌓여가. 찜찜하거든요. 불교 계율이 딱 12시에 밥 먹으라 해요. 그럼 11시 50분에 먹어도 이게 어긋난 거고 12시 10분에 먹어도 안 돼요. 그대로 하자면. 근데 12시 50분에 먹으니까 반성을 해야 돼요. 아, 12시에 먹을 거. 거기서 반성할 거는 룰을 안 지켰다는 것밖에 없지. 그 룰이 왜 옳은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이 시키라고 한걸 내가 지키기로 했으니까 안 지킨 거가 찜찜하게 된 거지. 애초에 그 룰이 그 룰을 따라야만 선이요. 어기면 악이라는 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고민 속에서 수행을 다 해오니까 선악 판단을 룰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선악 판단을 잘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선악 판단이란 건너룰 지켰으면 선, 어겼으면 악인 거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선악 판단을 하면서도 룰잘 지키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달려왔던 거야, 인류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되게 안에 어둠이 그림자가 막 쌓였다가 이제 그 종교가 힘이 약해지니까 권위가 약해지니까 다 터져나와.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이런 시대 왜 그래야 돼? 이 터져 나오는 게 오히려 환부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환부가 드러났어. 오히려 더 드러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보자는 거야. 그전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찍어 누른 거지. 환부를 숨기라고 막 강요하면서 드러내지 말라고. 드러내면 파문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발표를 못 하고 속마음에 솔직하지 못한데 속아 닦이겠어요 제대로. 나 같은 그랬을 것 같아. 평생 막 산에서 돛 닦아. 막 죽기 전에. 아, 진짜 여자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고 죽어. 왜냐면 이 본능은 어디 안 갔을 거예요. 평생 눌렀지. 누르니까 모르게 된 거예요. 무덤덤해지고. 갈망, 근데 아예 안 보면 갈망도 없을 텐데. 봐요. 그럼 뭔가 내 마음에서 뭔가 에고의 소리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제대로 나는 전혀 이해도 못 해보고 죽는 거야. 이 세상에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너 틱톡에 하나 돌던데 태어나서 죽을 때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도사도 있어. 유명하더라고. 죽기까지 여자란 존재를 본 적이 없어. 갈망도 없는 거지. 이거 이렇게 아예 완벽하게 안 보면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런 데서 수행한 게 아니라면 나의 그 그림자를 누르면서 살았을 것 같아. 지금 성직자는 딱 그러고 있지 않을까? 누르는 거냐? 그럼 또 누군가는 다 드러내. 여기 재밌는 게 대학로 옆에 지금 카톨릭 대학교가 있어요. 카톨릭 대들한테 대학로는 환락의 욕망의 해방구고 바로 옆에는 금욕의 상징이 있어. 그래서 그 카톨릭 대 기숙사에서 대학로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야. 자기들은 라스베가스라 그러는데.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존하는데 한쪽은 쾌락, 한쪽은 금욕. 이게 근데 우리가 볼때둘다 자명하냐 이거. 쾌락을 따라가는 것도 뭐 진짜. 그런다고 금욕하고 있는 것도 뭐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냥 안 갈망하게 되고 마음이 천사같이 돼버리는 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그거 되지도 않잖아. 로망이지. 그건 말이 안 되고. 갑자기 내 마음이 보살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상상하는 보살. 실존하는 보살은 그런 게 아닌데 상상하는 진짜 한점 티도 티 없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보살이 되고 싶어요. 천사 같은 존재. 그럼 문제가 없겠지. 그게 이거야. 천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정하고 방법론으로는 막 기후를 채찍질해 가면 여자 생각나면 막 채찍질하고 눈 위에 뒹굴고 막 이래요. 중세 수도사도 뭔 짓거리야 그냥. 어떤 놈 하루 종일 뒹굴고 있을까? 눈밭에. 저 요즘 문제 있는 놈이네. 계속 찍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솔직히 못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솔직하게 뭐 치료를 해준 게 아니었다는 거. 눌러놓은 거지. 그래서 환부가 터져버렸다. 감추다 보니까 터져버렸다. 터진 환부를 이제라도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구적으로 지금 그런 가르침이 예전보다 더 없지. 예전 더 고승들 있을 듯안 됐던 일을 지금은 고승도 다 사라지고 허접한
이 수단의 성직자들만 남았는데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합당이 중요한 이런 식 논리가 에고 힘나게 해주면서 결국은 보살이 되게 만든 이게 진짜 귀한 거죠. 에고 기죽여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에고 기 살리면서도 보살이 되게 성숙해.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는 이런 걸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껴안고 더 나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가 됐다는 기분이 드셔야 돼요. 성장이 됐다면. 아, 나도 그 철없을 때 저랬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껴안고 더 성숙해졌지. 아픈 만큼 더 성숙해졌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거죠. 죄악시하고 그때 나는 못을 나였고 지금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저 속에 감춰둔 거니 그냥 그림자로 눌러둔 거라 조건만 되면 터질걸요. 이게 누르다가 언제 터지겠어요? 정신력 약해질 때 터져요. 그럼 나이 들어서 터져. 에너지가 이제 이걸 이성으로 누르기가 힘들 때 터져. 원래 전두엽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 터져요. 전두엽이 힘이 약해지면 터져요. 통제가 안 되니까. 술 마시면 터져요. 이제 멀쩡해 보이잖아요. 술 먹여보면 또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나와요. 속에 어둠이 많은 사람들은 주사가 심해. 맞아요.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술 딱 정신 차리면 말 안 해요. 전두엽이 누르고 있대. 통제하고 있는 거야. 통제가 심한 사람일수록 통제를 풀어주는 게 술 먹이면 여기가 풀려요. 자기 속에 있던 게 나와요.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이걸 가지고 도닥 갔다고. 남 보기에는 되게 금욕 수행자 같은데 술 안 먹어서 그렇지 술 먹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도 다 해봐야 돼.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